아니, 아니, 나 이렇게 말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 보고 가자. 전 세계 기준? 야, 전 세계 기준에서도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혼자 뭔가 다른 느낌 있잖아. 다른 세계에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이 자식 뭐지? 그런 느낌. 카테고리 전체수로 봐도? 야, 전체 전 세계 1등인데? 1등! 눈쟁이 우승! 야,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청자가 많은 이유, 2월 5일 자정. 눈쟁이 로켓 이벤트.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 그 디스코드에서 봇 같은 거 사용해서 자동 추천 시스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벤트에서 총 30분을 뽑을 건데, 그 30분 중에 한 분한테는 눈쟁 세팅 플러스 알파 한 분한테만. 이게 꽤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총 참여 인원 3만 4천 명. 그 말은 당첨 확률 0.007%. 33,800명 이 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뽑으면 거기에 30명이 뽑히고, 이제 방문하는 사람은 별도로 뽑힐 겁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후순위로 하는 걸로. 인원 30명. 이렇게 해서 이제 뽑으면 된다는 거죠? 나 이거 엔터 치면은 뽑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6등이랑 27등이 밴당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두 명을 다시 뽑아야 된다는 거네. 가입 날짜가 15, 16만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뽑힌 사람들 프로필 눌러봐라고? 15, 16, 16, 15, 어? 16, 16, 15, 15. 어? 16, 16, 16.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15, 16. 표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사실? 진짜 15, 16밖에 없다고? 해명 좀 하라고?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앞에 30분도 근데 당첨이 되긴 한 거라서, 이게 이 사람들도 운이잖아. 당첨이 되긴 했잖아. 뭘 줘야 돼? 아무것도 안 주면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체크 못한 my fault. 뭔 데이트권을 줘? 눈쟁이 포토카드를 왜 줘? 기프티콘으로 하자, 그러면. 기프티콘을 제 사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황홀. 오케이, 황홀로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내가 치킨을 직접 배달해. 오케이. 됐대요. 이제 추첨 명령어를 쓰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더 추가가 됐대. 새로 고침을 계속 이제 한대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썼을 때 기준으로 새로 다시 불러와서 한대요, 이제. 가자. 오, 명령어 전송 중. 전송 중. 어? 뭐지? 오, 아, 여기에 로딩이 따로 뜨는 거구나. 32,000명. 33,000명. 34,000! 오! 떴다! 34,000! 오! 오이씨, 개빨리 뜸! 됐다! 편집자 당첨됐다고? 뭔 소리야? 편집자가 어딨어, 여기에? 어디? 아니, 편집자가 있는데? 아! 주작 아닙니다! 진짜 주작 아닙니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주작 아닙니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넣을 거였으면 다 넣었겠지. 현안 사랑해! 나중에는 활동량에 따라서 보정치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은 그런 게 없었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당첨된 분들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개별로 전부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빠지기 전에 박수 칠때난 떠날 거임.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번 시간에 로켓 이벤트 진행을 했었죠? 총 30개의 제품. 총 30개의 제품을 가지고 이제 30명 제품을 전달을 드려야 됩니다. 그 중에 29명은 제가 이제 택배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고, 한 분만 제가 직접 가져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마우스가 당첨이 되셔가지고 그분을 갖고 가기는 쉽겠네요. 아무튼 오늘 포장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고 있네. 거리. 준비야, 잠깐만. 몰라, 몰라. 네, 일단은 분류. 좀 분류를 했고, 여기 이제 나머지 뽁뽁이 요거를 이제 포장을.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포장을 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나 혼자 못해. 귀엽네. 귀엽네.
네, 여러분. 포장이 드디어 다 됐습니다. 저는 잤어요. 아, 너무 피곤해서 직원분들이 포장을 잘 해주셨고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간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9개만 포장이 진행이 됐고요. 마우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당첨된 분한테 배달을 하고 가서 전달을 하면서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가서 방문 상담 서비스 및 그 당시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거기서 최대한 해결을 해드리고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죠. Here we go! 24일 12시 구독자분한테 제품 가져다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면 길이 없는데요? 아, 그렇네. 택시 별로 가야 돼. 택시 어디야? 아, 택시 저기네.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와, 거의 1시가 다 됐어요. 지금 이제 당첨자분 집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눈쟁이가 보관하고 있던 콤프로예요. 요거 이제 줘야 됩니다. 가서 올라가서 드리면 되겠죠? 올라가서 드리고 컴퓨터 스근하게 보고 배고픕니다. 나 빨리 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 뭐 일괄로 똑같구만. 층간소음 왔네. 집을 층간소음이 안 생기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오! 안녕하세요. 아, 그 이미 좋은 걸 쓰고 계시는데? 지사공이 줘? 네, 맞아요. 어, 그쵸. 아, 못하. 제품 드려야죠. 네,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롤밖에 안 하긴 하는데 산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좀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 오래는 아닌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지금이? 지금 21살이야. 중학교 2학년 때 사서 21살이시면 굉장히 오래된 게 6년 7년 네 굉장히 오래된 게 맞으시겠네요. 이미 모니터는 바꾸셔야겠는데요? 네, 저게 줄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네,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수리를 이제 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그거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우스패드는 좋은 걸 쓰시네. 네, 얼마 전에 썼어요. 아, 이제 기간토스죠? 네, 네. 기간토스 제가 많이 쓰던 거 작은 거라서 얇은 버전이에요. 아, 펜티엄이었구나. 펜티엄. 컴퓨터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네. 마우스가 아니고? 이 일단 로딩되는 느낌 이게 이제 CPU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니까 CPU가 요즘 세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6스레드 정도까지는 나와야 쓰시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하든 일단은 지금 컴퓨터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건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네. 아, 네. 아닙니다. 잘 쓰시고요. 마스터 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이 3이면 사실상 장벽 그러면 마스터 가는 거는 갈 수 있습니다. 아, 네. 마스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켓 이벤트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제품 택배는 이미 다 보냈었고 직접 전달 드리러 온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 끝나고 저는 이제 세팅까지 하고 가야 됩니다. 내려온 김에 아무튼 이렇게 이벤트 처음으로 대규모로 진행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눈쟁이닷컴에 가시면 소소한 이벤트들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더라도 진행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눈쟁이 디스코드에 들어가셔도 동일하게 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여하실 분 가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대형 이벤트 진행을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나중에 보급형 그 PC도 한번 해야겠다. 물론 저야 100만원 이상 웬만한 맞추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막 50 언더 뭐 이렇게 PC를 맞춰야 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거든요. 본체를 롤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롤 뭐 살짝 한 3, 40이면 본체 맞추거든요. 그런 거 콘텐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